다녀왔으니까 우리 띠만갑에서도 띠만치로 유명한 저 유현주와 저 김진옥의 고향 함경북도 성진을 소개합니다. 저희 청진은 해변을 끼고 있습니다. 아주 개방적인 도시고요. 네, 또 패션 리더들이 많아서 예, 우리 저기 온성에서 살다 오신 임유경 씨는 계속 귀걸이 하나 했다고 잡혀가고 이랬지 않습니까? 네, 우리 청진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한 명이어야 잡아가죠. 네, 네, 하도 많으니까 한계를 넘어선 거죠. 안 잡아가요. 네, 저는 귀걸이 다 하고 다녔고 일자바지 다 입고 다녀도 안 잡아갔습니다. 네, 이런 고치기도 네, 하고요. 네. 우리 함경북도에서 유명한 칠보산을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네. 우와. 청진에서 조금만 가면 칠보산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칠보산은 일곱 가지의 보물이 많다고 해서 칠보산이라고 부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우리 칠보산 하게 되면 유명한 전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설 소개해드릴까요? 네. 칠보산 하면 또 이 부부바위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전장에 나간 남편이 정말 오랜만에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부인이 너무 반가워서 자기야! 이러고 굳어버렸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중요한 거는 이제 김정일이 여기를 이제 방문을 하는데요. 해설자를 통해 가지고 내가 유심히 보니까 여자의 팔이 하나 없는데 저건 어디로 갔나 물어봤더니 해설자가 거기서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딱 내려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정일이 보고 너무 감탄하면서 자기가 타고 있던 시계를 주면서 오! 금강산보다 칠보산이 이거다 하고 갔다고. 네, 그런데요. 예, 궁금하십니까? 네. 정말로 궁금하십니까? 네. 그래요. 우리 전장에서 또 나갔다가 돌아오시게 되면 몸성이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 또 하나가 무사히 돌아와야 됩니다. 네, 바로 아내분은 반갑기도 하지만 또 남자의 그것이 무사히 있는지 확인하려고 저도 모르게 손이 팔을 잃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제가 좀 막 아 저 가슴 아프다 했는데 손이 어디로 가는 거야? 어디 들어가? 그러니까 이건 아니, 야한 얘기가 아니에요. 야한 얘기가 아니라 해설자가 그런 재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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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을 했다는 예, 거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 감동을 받아서 폭 예, 예 김정일이 네, 금강산보다 최고다 이게 칠보산이 네 그렇게 말해서 또 진혁 씨 우리 네. 또 함경북도에서도 자랑인 그렇습니다. 경성 온천을 또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네 북한의 자연 온천 경성 온천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피부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네 매끈한 피부. 어린 피부를 원하신다면 우리 경성온천을 추천합니다. 아, 갔다. 다시. 네. 매끈한 피부를 원하십니까? 네. 어린 피부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신다면 우리 경성온천으로 오시라요. 두 분 너무 설명을 잘해주신다.